1993년 얼굴 빨개졌다. 오케이 기분이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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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봤는데 좀 우리 거? 어 25기야 지금이? 아니지 아니야? 27기 27기라고? 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일대에 왔는데요 27기 강대입니다 저희가 10년 만에 학교로 왔어요 와 너무 오랜만이다 네. 핫소스 핫도그고요 핫소스 네. 핫소스 오자마자 공격을 한번 맞아보네. 아 너무 젊은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너무 좋은데? 10년 차이 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아 대학생 룩으로 입고라 그랬더니. 어 이거 대학생 룩 아니야? 아줌마 마냥 스타킹도 아줌마 스타킹 입고. 아니 내가 면접에는 입었어. 응. 너무 어려 보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같아. 그래서 바꿨어. 나이가 있는데 서른인데? 어. 대학생처럼 페리페라 가져왔거든요. 나 머리띠도 떨어졌을까? 대학생이 척하려고? 너무 늙어 보이는데. 와 머리띠 쓰니까 좀 어려 보여? 어. 그래? 안녕하세요. 이거 잘 가야 되나? 네. 제이 기억나시죠? 아야. 오랜만이지. 기억나시죠, 제이? 아니 그럼 당연히 알지, 제이 몰라. 성이 뭐예요, 얘? 잘못했어. 잘못했어. 알았어, 좀 이따가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너무 좀 안 된다. 그럼 뭐 일단 밥을 먹으러 가서 얘기를 할까요? 예. 점심 우리 제이 선배가 쏠 거거든요. 얼굴 빨개졌다. 적응이 안 돼, 나 사람 말이야. 그 저기 돈가스 아직 있어요? 한 번만 아, 네. 거의 없어. 그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 몇 년 전인 거예요? 중3? 네, 맞아요. 중3. 그래서 아직 교수님들 잘못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가지고 어. 말이 잘못 나와요. 우리 20살 때 10살이었네. 와. 우리 여기 다닐 때. 어 그럼 쓸 때도 군기 잡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학기를 군기 잡거든요. 근데 한 학기하고 둘 다 휴학을 해가지고 잡히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니까 없어져 있더라고. 진짜 짜증났어. 나도 어 나도 이제 한번 갑질 한번 해보나 했는데. 당하기만 하셨네. 네. 저는 바닐라 하나 떼고 오겠습니다. 종이 나와 있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이거 나오나? 아직도? 나오네. 어. 아니 발표하는 게 랜덤이래. 야. 무조건 하시는 거지. 한 세 번째 해달라고 그래. 그래야 긴장 더 되니까. 남은 게 하는 것 좀 더. 자 과제 빨리 내. 과제 시작하게. 오늘 잘 정신 내야 돼. 오늘 제이가 준비한 그 과제도 있어요. 우리 여기 선배 좋아하나 갈 때 한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순서대로 나와서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첫 타임이 누구지? 어진이요. 어진이 나오시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방송 촬영 조명과를 도라에몽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여군을 꿈꿔왔는데 제가 번호 적어주거든? 번호하고 이걸로 이걸로 자 이제 미쳤는 분 같아 이거는 이 학번들 앞에서 1, 2학번이 발표하는데 이런 학번 만약에 내가 얼었을 때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무슨 여기가 지금 여긴 수업의 현장이야 이거 회사인 줄 아나 씨. 자 이제 제이 선배가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로 써가지고 발표했어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기 강재희라고 합니다. 이제 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 4월 5일생이고요. 저희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어렸을 때는 더 소심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시작까지 제 1등이었습니다. 최고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동이가 선배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냥 어떤 질문도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핫도그 TV가 100만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영상을 편집하는데 며칠 정도 걸릴까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썸네일 만들고 업로드하면 보통 한 영상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저 맨 처음 시작할 때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되게 핫했거든요. 30분 안에 좋아요 100개를 받지 않으면 영상을 지워버리고 있는 페이스북 관리자들. 그럼 진짜 좌절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제 영혼을 갈아서 쏟아서 했는데 댓글 막 진짜 장난 아니에요. 페이스북 제발 이 사람들 영상 좀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차단했는데도 왜 자꾸 보이나요? 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엄청 낙천적이거든요. 엄청 말도 안 될 정도로 낙천적이거든요.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 이 결과는 내 인생의 과정으로 딱 쟤는 바꿔버려요. 전 지금 사실 핫도그TV가 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예요. 이 경험으로 뭘 해도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설령 돈이 없고 다 가진 걸 다 잃더라도 그냥 살인, 마약 빼고 전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기서 뭐가 나오거든요. 라 너무 그 꼰대 같을 것 같아서 아까 말할 때? 꼰대 같았어. 꼰대지 않았어? 어. 현실적인 조언 같았어? 어. 근데 진짜 선배가 딱 말하는 그런 되게 성공한 선배가 말하는 쟤네들한테 물어봐야 돼? 둘은 나한테 세뇌가 돼 있잖아. 내 사상이 주입이 돼 있거든. 네, 쟤네들은 이제 계속이야. 저는요. 아니야? 신분증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신분증 어디서 하셔야 되나? 아니, 안 돼. 아, 진짜 섭섭하네. 저희가 얼굴이 장난이에요. 사장님, 저는요? 너? 꺼지네. 선생님, 너 꺼지네. 확실하시네. 그럼 저 못 굽는 걸로 진짜 유명하고 있겠어요. 소맥 드실 분 장 주세요. 그리고 아까 갑자기 움직이는 친구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얘기 좀
무슨 얘기죠? 감정적이었어요? 네. 감정이 돼가지고. 근데 주변 사람들 다 그렇고. 아, 되게 꼰대 같았을까봐 걱정하더라고요. 너무 꼰대 같았어요. 완전 겸손했어요. 네. 감정할까요? 짠. 어, 없어요? 아, 네. 아. 저희 바쁘네. 술 한 잔 따르고 고기 한번 굽고. 원래 이 정도면 저희가 할게요. 이거 나오는데 이 정도면. 근데 제가 진짜 안 나온다. 끝까지 안 나온다. 네, 제가 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말씀합시다. 뺏으면 되거든. 뺏으면 되거든 다시. 아 얘기했잖아. 이건 의지의 문제거든. 내가 하고자만 하면. 아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진짜. 뭐 이제 술을 뭐 너무 안 먹긴 한다. 뭐 한 잔 합시다. 네 이거는. 어, 술 없으신 분? 아, 이거 있는 건가요? 혹시 없는 건가요? 아니. 네, 슬슬 시작된 거거든요. 아니, 뭐, 아니 의사를 물어본 거야. 이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잖아. 아니야. 아, 두 숟가락 먹어. 후배님들을 위해서. 저 이렇게. 아, 근데 오늘 꼰대짓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엄청 많이 한 거 같은데.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또 동선배라고. 입 다 열어놓고 입은 존나 계속 열었는데. 용돈 나오네. 감사해서 이제 너무 고마워서. 아 이거 한번 더 해야 돼. 오케이 기쁩니다. 아 오케이. 아, 이거 아니야. 내장 아니야. 내장 아니에요. 내장 아니야. 내장? 알았어. 아니. 아니 알았다. 먹고 잊혀도 가는 거야? 네, 한번 가보자. 가보자. 짠건. 와, 우리가 스무 살들이랑 술을 먹는다. 신기하다. 너무 애기가 많다. 네. 완전 애기들. 네. 네. 맞아. 완전. 내가 애기라 생각했는데. 네. 파팅은 아니에요? 파팅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아, 들어왔어? 너한테? 너한테? 아, 너. 우리가 운영과니까 연영과니까. 그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연영과니까 연기 정도 배우 지망생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현실이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에타예요. 연영과 있으니까. 에타가 그냥 어플인 거예요. 에브리타임도. 아, 에타가 에브리타임 줄임말이에요? 에타가 에브리타임 줄임말이에요? 2002년 때 약간 아빠 쪽에 있거나 아빠 쪽에 있었네. 네. 엄마한테 가기 직전이었네. 네. 세대 차이 심하다. 우리 말 조심해야 되겠다. 자칫하면 꼰대다 이거. 저희가 선배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네, 뭐, 뭐야? 뭐예요? 야. 아 진짜로 안 되겠다. 조금 많아. 와. 아.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서인의 자랑. 500만 가자! 파이팅! 와, 이거 대박이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래서. 아, 다 해주세요. 아,
약간 빨리신 것 같은데. 돈 빨렸다기보다 돈 빨렸죠. 최근에 연습하던 게. 서일대 연극영화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자, 하이 큐. 사실 주인은 나야. 이 새파란 농시 하나가 디스보츠 가에다가 까치 하나 주고 나한테 뭐라 그래 줄 아냐고. 전 자식 아니에요? 네. 여기서 연기하기 진짜 부실한데. 아니, 저희 새벽에 페이스톡 해도 돼요? 7명이잖아요 지금. 7번까지 내가 받을게. 와 진짜. 진짜 내가 혼자 힘들 때. 진짜 혼자 힘들 때. 왜 이래? 또 지랄이야 진짜. 그 약속은 진짜 지킬게요. 영화 할 때 한 번, 연극 할 때 한 번은 무조건 간다. 아~ 진짜. 저희는 평생 구독하겠습니다. 평생 구독. 진짜. 자, 메인 화이트! 우리 서울대 친구들이랑 같이 잘 놀았고 진짜 이렇게 저희들 놀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빠이. 빠이.